자, 그러면 포인트 네 번째 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경영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 혹은 뭐 이런 경영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테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두목렌즈에서는 1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 4, 1, 2, 3, 4까지가. 자, 그래서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영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어때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업 내 외부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가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모집한 것은 이렇게 수집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직접 업무에 이제 적용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한 애들을 우리 보통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수집한 것들은 데이터고요. 얘네를 어떤 처리의 개념을 두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을 우리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원들로부터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형식화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래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폰 경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응? 뭐 지금은 뭐 거의 뭐 기름째 잡혀 있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 요청하는 게 고객들이 니즈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때 자료들을 모으겠죠. 뭐 요즘에 뭐잘 팔리는 제품들이 어떤 것이며,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그리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자료를 모은 다음에, 걔네를 통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제품 제작할 때는, 아, 이거 뭐 이번에는 그러면은, 애들의 어떤, 애들이네. 고객의 니즈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아, 요렇게 이제 뭐 개발 방향을 바꾼다든지 할수 있겠죠. 자, 다음에 경영진과 관리진에게 투자, 판매, 보수, 자본 계정, 환수 계정 등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처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쭉쭉 나올 거예요. 자, 경영 정보 시스템의 특징은 우선 경영 정보 시스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MIS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MIS는 기업의 전략, 기획, 조정, 관리, 운영 등의 결정을 보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이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회사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MIS의 전문성은 기업의 업무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을 진단하는 능력이래요. MIS는 분석과 진단에 의해 기업의 업무에 정보 요구가 정의되어야 하고, 정의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자, MIS는 의사결정 지향적이래요.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예측 및 통제 지향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약이 돼 있어야 돼. 사장이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냥 한달 내내 다 보냐? 아니죠. 밑에 사람들이 딱 요약해가지고, 아, 사장님, 이번에는요, 아, 이게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뭐 이런 이런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런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IS,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되시오? 자, 그리고 MIS는 의사결정 지향적이며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경영정보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제공이 돼야 되고, 프로세스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브 시스템, 통신 서브, 거래 처리, 그다음에 중역 정보 시스템. 얘네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보고 싶죠. 얘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의사결정 시스템이에요. 경영정보 시스템에 이어서 의사결정 시스템. 자, 의사결정 시스템은 뭐라는 걸까요?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온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겠죠. 자, 의사결정이라 그랬더니 의사, 이게 닥터죠. 응? 뭐 치료하는 의사가 뭐, 응? 뭘 결정, 그런 게 아니야. 의사결정이라는 건내 의견을 결정을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서 필요한 분석을 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 출력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약자로 뭐라고 한다? DSS. 여러분들 문제를 한글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DSS로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DSS가 약자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은요.
초기 시스템은 주로 반구조적이고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대요. 그리고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와 경영과학의 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사용이 된대요. 의사결정자가 신속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제공한대요. 자, 요 문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초기 시스템은요, 주로 반구조적,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됐대요. 그럼 지금은요, 구조적인 문제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반구조적이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거 핵심으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소프 형님이 또 제창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의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이렇게 세 가지 의사결정이 있다라는 거. 안소프 형님 거뭐한 4년에 한번 이렇게 출제되는 그냥 간혹 나오는 애다라는 거 그냥 정리 한번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경영관리 시스템이에요.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체 회사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리소스를 플래닝, 관리하는 것을 우리 ERP라고 하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ERP 많이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ERP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ERP 하면 아, 뭔지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흐름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추출해서 기업에서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대요.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 자원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통합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응용 시스템에 속하고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대요. ERP는 어떻다고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대요.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여기에 1과목에서 출제될 때도 있고 2과목에서 출제될 때도 있어요. 뭐냐? 고객 관계 관리예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얘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소셜 쇼핑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셜 쇼핑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요, 제가 구매했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만약에 주로 소셜에서 구매하는 게 아이들 용품이거든요. 뭐 기저귀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걔네들이 메일을 보내줄 때 거기에 30대고 아기 기저귀를 주로 사니까 아가 용품들을 우리가 이제 소셜에 올라오게 되면 메일을 보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고객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우리가 CR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가지고 마케팅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이래요. 예, CRM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약자로 EAI. 자, 얘는요, 기업 내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계획이래요. 방법 및 도구 등까지 같이 포함해서 E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식스 시그마예요. 얘는 식스 시그마는 어떤 경영 관련된 용어에 해당하는데요. 얘는 General Electric, 여러분들 아세요? GE. GE가 뭔가요? 에디슨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에디슨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가 GE였잖아요. 망해가다가 이제 다시 요즘에 뭐 전구도 만들고 하던데 거기에서 잭 웰치에 의해서 유명해진 품질 경영 혁신 기법이래요. 그래서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식스 시그마라고 한대요. 아셨죠? 자, 다음에 또 종종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바로 의사결정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온라인 트랜잭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뭐 정보 처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OLTP. 그래서 OLTP에 의해서 구축된 정보를 기업의 업무적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걸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 의사결정 시스템의 하나가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이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기업 경영 분석 자료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래요. 주제지향적이에요. 주제적이에요. 주제. 왜 주제겠어?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또한 항존적인 특징이 있대요. 항존적인 게 뭐예요? 네,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유용한 자료를 추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대요.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애하고 데이터 마트가 있는데 마이닝보다 데이터 마트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 마트는 뭐냐면 회사 규모가 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도의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좀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 뭐라고 한다? 데이터 마트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마트다. 그러면 데이터 마트는 슈퍼마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마이닝이 뭐예요? 마인드. 뭐 어떤 관련을 짓는 거예요. 데이터끼리 그 관련을 저어서 걔네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해서 필요한 자료를 분석행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편집 출력해주는 시스템. 뭐예요? 의사결정 시스템. DSS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주제지향적이래요. 통합적이고, 시계열적이고, 비휘발적이고, 항존적이네. 누구야?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다음에 3번이에요. 자,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기업의 구조에 따라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 피라미드가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거래 처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중역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인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전체 회사를 우리가 처리하는 거니까. 그죠? 좀 아니겠죠. 자, 4번.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은 예, 바로 식스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기업 내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을 현대화하고 통합한대요. 끝났네요. 뭐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ed, EAI.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포인트 4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1강이고요. 다음 강의가 2강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